근심 걱정은 모두 대청호에 털어놓고 좋은 추억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좋다. 이쁘다. 분수가 촤 멋있다. 진짜 우리 구미 구미산에도 여름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 인공섬 인공수초 재배섬, 이야 저 괜찮네. 멋지다. 11개나 있구나, 수초섬. 제주도 못지않다, 여기. 진짜. 너무 좋다. 이 대청호는 한 달을 잡고 여행을 해야 될것 같아. 한 바퀴 뺑 둘러보려면 너무 좋다. 와. 대충 이거는 진짜 신비야, 신비. 한 바퀴 뺑돌 동안에, 개발을 다 시켜놨어. 관광지로 너무 멋지게 해놨어. 느끼고 공사하나 여기 좀 험하네. 청남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통령 별장 청남대 환영합니다. 임시정부 대통령 테마 국민 관광지 청남대 관람. 여기 다 보려고 그러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까지. 우와, 4시간 걸리는구나. 표 끊고 들어가야지. 자, 표 끊어서 들어갑니다, 이제. 대통령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곳이네. 이쪽으로 가야 되네. 대한민국을 이끌 역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재규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지금은 윤석열 아 잠깐만 반대쪽에 이렇게 크게 있는 걸 몰랐네요. 우리 이 나라를 이끌어주신 역대 대통령님들 감사합니다. 역대 대통령 투표율 89.2. 아, 우리 대단했어 옛날에는. 그래도 지금도 77% 같은 거 많이 하는 거지. 언니다. 멋있다. 이게 다 언젠간 금장도 얘도 야 진짜 멋있다. 외국에 나가서 다 선물 받아온 거 다 나라에서 다 여기 전시가 되는구나. 한눈에 보는 청남대 하늘정원 헬기장 그 다음에 청남대 본관 오각정 양어장과 음악분수. 아 이거 좋겠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장 아, 골프장 앞에 그늘집 이쁘다. 선박 전시장 초가정 전망대. 어, 겨울에 와도 멋있겠다. 여기 탐방로 직접 신으셨던 거네요. 쓰셨던 비단백에다
골프, 테니스, 활, 당구. 활도 쏘시고 골프도 하시고 탁구도 양궁. 아, 양궁. 물수건 찍는 게 금성 거다, 금성. 진짜 오래됐다가 요즘엔 LG로 변했죠. 라디오. 대통령의 일상. 골프카. 골프카로 산책도 하고 그러셨구나. 이걸로. 안에도 볼 게 많다. 잠깐만요. 크리스탈이다. 이게 다 대통령실에서 쓰였던 주방 기구들이구나. 철판고. 청와대 냅킨. 와, 5리터도 고성도 있었네. 되게 예쁜데 저게 뭐. 대통령님들께서 사용하셨던 모든 물건들이 이게 다 전시가 되어 있네요. 요트, 제트스키, 다 이런 것도 다 즐기셨군요.
최고보다 최선을. 아, 아까 저 앞에서 써주는 거. 넥타이까지 다 있네. 청담대 왔는데 엄청 언제 먹기나? 익으면 먹으면 돼요. 그리고 계란을 싸서 몰라 담갔어요. 여기다가 문제는 아니면 안 오는데 문제는 하면 버리 와야지. 어머니 나들이 나한테 받으면 아주 힘든다. 아유, 여기서 만났네. 옛날에 우리 애들 볼 때도 없으니까 아닌가? 저 아버지, 저 엄마 상당하시죠? 아, 잠시만요. 이제 계란부터 먹어요. 누구 상당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상하고 엄마 상하고 아까 먹었어요. 네, 해먹자. 그래요. 아까 먹었잖아. 밥 먹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선 끝나면 하나로 계란이 좋아.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온다고 해서 묻어보고 고마워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이게 또 있잖아. 단무지. 난 단무지야. 단순하고. 무지무지해 뜨고. 지적이고. 아 웃겨. 청남대 저 밑에서 우리 노래했다 이거잖아. 저 밑에 저기 바, 어 있네. 저기 있지 공연장. 2023년 코리아 유니크 베뉴 청남대 선정. 아우 축하드립니다. 여기 오니까 생각이 나네. 맛있었네. 봉황. 그때는 이게 내가 유튜브 방송을 안 해서 이런 거 찍어볼 생각을 안 했던 거지. 와, 소나무 진짜 멋있다. 우와.
저기 있네. 저기 위에까지 전망대. 이거 신발 신고 가야 돼. 하얀 주머니 신고 들어가야 돼. 소나무들이. 여기 중앙에 있는 흰색 바구니에 좀 넣어주세요. 와, 이거 봐, 소나무 멋있다. 그쵸, 멋있죠. 네, 신뢰하는 바구니에 좀 넣어주세요. 많이 오셨네. 그래야지 또. 네, 올라오시면 파란색 신화 주머니 먼저 잡으시고요. 신화 갈아 신으시고 신발 주머니에다 동네 신발 넣어갖고 다녀오시면 됩니다. 어린이는 앞쪽에 어린이 신화. 주세요. 네. 여기. 네. 가랜다. 성남대 서유권이 충청북도로 이양되는 날 기념했구나. 4월 18일부터. 이 접견실. 청남대 접견실. 아 웃겨. 맨발로 막 들어와서. 여긴 어디지? 뭐라고 안 적혀 있네. 우리 저 나가서 한 바퀴 딱 돌자. 저기 조퇴에 가면. 아이고, 등나무 봐. 멋있다. 난 돌인 줄 알았어. 야. 자. 수영장도 대통령 수영장. 물은 하나도 없고 물이 있었다면 내가 퐁당 뛰어들었을 거야. 아무튼 꽃 이쁘다. 이거 백합인데. 아, 백합 향기 좋다. 자, 여기가 또 멋있다. 저기를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저기 위에. 난 백순단 나무를 처음 봤어. 그럼 어디 가서 보니까
그걸 뚝뚝이 본다. 지금 너무 한낮이라서 많이 더운데 그래도 기분은 짱. 나 요즘 모든 게 짱. 너무 좋지. 자. 만약에 이 선풍기가 없었다면 오늘 많이 많이 더웠을 거야. 와, 근데 너무 좋다. 오각정. 물 먹어도 된다, 여기는. 그냥 내려가죠 이제. 아 좋다. 산악회에서 옛날에 여기 한 분 왔었다. 저기가 오각정 저기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저기 보면 바다가 아니고요 대청호. 대청호가 보입니다. 진짜 대청호 너무 멋있어. 대청호 이거 얼마만 한 거야 도대체 크기가. 와, 한 달은 꼬박 다녀야지 다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을까지 계속 대청호다 이제. 이거 직접? 직접 보면 더 멋있는데. 저 뒤에
대청호가 진짜 멋져요. 와, 시원해. 와, 좋다. 내려가야지. 엄마야. 철조망이다. 지금은 철조망도 바닷가에도 뭐 다 없잖아. 나 진짜 몰랐는데 대충 이거 정말 사랑하게 됐어. 너무 좋아. 하나 둘 하나 둘. 이것이 다 사라지지 않나 이제. 와, 진짜 아름답다. 대청호 여기를 영상으로 한번 딱 찾아봐야 되겠다.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되는지, 얼만큼 걸리는지. 이야, 이거 선풍기 소리가 많이 시끄럽겠다 이거 영상에. 좋다. 쭉 이렇게 보면서. 이미 왔는데 돌아갈 수 없잖아. 좋다. 진짜 좋다. 해야겠다. 도라지 꽃은 또 돼. 야, 진짜 궁금하다. 저거는 왜 저렇게 해놨을까? 저거 왜 저래? 응? 나무에. 아, 소나무 대천층이었구나. 나무 대천층. 아, 여기는 사람들 못 들어가게 이렇게 철조망을 켜놨구나. 이 나무 이름은 모르겠지만 이거를 정월수로 심고 싶어. 이게 꽃 피어도 밑으로 피고, 열매가 달려도 밑으로 싹. 이거는 많이 달려있지 않지만, 진짜 예쁘더라. 이거 똑같네. 아, 여기 있네. 이거. 이 나무가 봐봐. 열매가 밑으로 있어. 신기하지? 아이고. 많이 덥다. 어떻게 해야 되지? 가야 되겠지? 그래도 왔으니까.
쭉 가야 되겠지? 들려? 새를 부르는 휘파람이야. 엄마 이거 뭐야? 이거 썰면 어떻게 아픈 거 아니야? 일단 호수를 쫙 껴가지고 이거 멋있지 않나 진짜? 집, 슈퍼, 주방 이렇게만 살지 말고 뛰쳐나오세요. 대통령 기념관 가볼래? 대통령 기념관 보이시죠? 청남대 한 바퀴를 돌았어요. 아, 선풍기 고맙다 오늘. 봉황 조각 멋있죠? 그죠? 최고다 최고. 한 바퀴를 돌아서 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대낮에 다닐까? 아휴 진짜. 그래도 좋아요. 지금 자두야 자두. 응, 사가. 노무현 대통령 때 청남대 소유권 이양을 한 거구나. 들어가시면 관람방향 오른쪽으로 해서 1,2층 다녀오시면 됩니다. 관람마치로 나오신 분들은 사용하신 침례와는 하얀 바구니에 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나무가 엄청 이쁘대. 야, 오늘 이 선풍기가 나를 살렸다.
여기 식당 식사하시던 곳. 저게 철판구여 있었구나. 2층 거실. 여기가 전두환 대통령 시절부터 사용한 것이다. 침대, 침실. 저 안에 욕실까지. 제꼬지. 집무용 책상. 끝. 안 끝이네. 저기 밖에 나가면 또 이뻐. 이용실, 미용실이었대. 가족 거실. 대통령 가족 거실. 간이 주방. 아, 여기가 한실이었구나. 끝. 이제 내려갑니다. 네.